안녕하세요. 무명강사 노랑잠수함입니다. 여기가 경기도 고양시 화정구 쪽입니다. 친구 중에 목사가 한 분이 있습니다. 친구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제가 무명강사 생존기 채널을 운영하는 걸 보고 되게 관심 갖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것과 강사들이 강의하는 것과 동일하진 않죠, 당연히. 같진 않지만, 연관점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목사로서 어떤 선교의 일환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야 뭐, 종교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능력은 안 되지만, 일단 이 친구하고 일반적인 어떤 유튜브 채널 운영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될것 같고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만나서 얘기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물론 내가 목사님하고 자주 만나진 않았지만, 만나면서 가끔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특별하게 컴퓨터나 어떤 인터넷 서비스 쪽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되게 안 했었거든, 그렇지. 지금까지. 그런데, 이번에 만났는데 갑자기 유튜브에 대해 너무 진지하게 하길래, 그러면서, 와, 진짜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정말,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연목사마저도 유튜브를 고민해야 될 만큼 세상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러고 그날 이후다가 집에 와서 이제 뭐, 나야 어차피 이제 저 강의를 하니까 강의를 하면서 또 내가 지금 강의하는 곳한 군데에 거기서 배우는 분 중에 목사님 부부가 두 분이 나오죠. 목사님 부부가. 교회 설교하시는 거를 찍어서 올리고 계시더라고, 지금부터. 어쩌면,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적인 입장이 사실 나야 이제 뭐 지금 어쨌든 내가 종교를 갖고 있지 않지만,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아, 이제는 유튜브가 선교의 용도로다가도 활용이 될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 유튜브로다가 못하는 분야는 없겠구나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성소수자 문제, 어떤 정치적인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 거야, 우리 때에 비해서. 그렇죠. 그래서 보면서, 아, 세상이 참 많이 바뀌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관점에서 사실 이제 그, 영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는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목사 부부가, 내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그런, 지금까지 나한테 유튜브를 배우겠다, 또는 뭐 쇼핑몰 공부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경우는 돈을 벌거나 취미생활을 위한 목적이었는데, 종교적인 측면에서 어떤 선교나 이런 측면에서 유튜브를 활용하겠다고 배우고 오신 분들이 처음이었으니까. 그래서 보면서 이제 그분을 보면 이제 지금 그분은 어떻게 주로 하고 있냐면, 이제 설교하시는 거를 이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걸 위주로 하고 계시는데, 영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선교 쪽을 많이 하니까, 단순하게 교회에서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목사님이 주일에 설교하는 것도 재미없잖아. 그렇지. 김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스포츠 선교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활동을 많이 하는 분야다 보니까 콘텐츠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재미있는, 그리고 어떤 그 의미 있는 효과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어. 그래서 연목사님 생각 어떠신지? 이제 그 우리가 이미 그 유튜브를 통해서 선교에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설교를 일단 제일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설교를 유튜브에 실고, 또 찬양을 유튜브에 실어서, 이렇게 하는 정도인데, 조금 더, 이렇게 좀, 한 차원 높게, 이렇게 선교에 활용하는 방안들이 앞으로는 모색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유튜브도 또더 고차원적으로 발전해 가겠고, 또 선교용으로 또더 고차원적으로 이렇게 그에 걸맞게 이렇게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고, 또 때마침 또 사랑하는 친구와 이런 것들에 그 먼저 앞서서 갔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이제 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만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개인적인 생활 패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예전하고 정말 많이 다르구나를 많이 느끼거든. 연목사님께서 이 운영하는 주제에 대해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정통적인 기독교적인 시각, 그런 쪽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난 솔직히 유튜브에서 못본것 같아요. 사실 이제 영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이제 젊었을 때, 한참 젊었을 때, 그 축구 선교를 하게 된 그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지나간 얘기를 하는 게 별로 이렇게 개인적으로서 안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꼭 기독교적인 어떤 선교나 이런 쪽 관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어떤 그런 그 청소년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과 어떻게 눈높이 맞출 것이냐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이 정말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교회 목사라고 해서 꼭 주일 설교하시는 모습을 찍어서 올려야 될까 싶은 의구심은 있어. 왜냐면 그거는 물론 뭐 영상을 만들어내기 쉽지 아무래도 뭐 주일 동안 한 동안에 축제에서 올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끝까지 보게 안 되거든. 어, 그렇지. 왜냐면 재미가 없어 일단.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는 영상 한 편 올라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아, 되게 중요해. 근데 영상을 채우는 거로다가는 좋을지 몰라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별로 좋은 콘텐츠는 아니라는 거지. 객관적인 어떤 기준으로 보자면. 그런 것들은 사실 당장은 별로 급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영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금 전에 말했던 두 가지와 지금까지 영목사님께서 목사가 되기까지의 과정, 목사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그 과정 중에 교회에서 교회를 이렇게 직접 운영하시는 과정과 그것과 별개로다가 이제 그 체육상교를 하면서 했던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에피소드 위주가 되는 게 사실은 상당히. 그렇죠. 에피소드, 다 재밌는 에피소드 위주로 해서 그걸 내가 왜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내가 보기엔 정말 재밌는 콘텐츠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그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기독교인의 목사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주는 것. 이런 부분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진 상황에서 유튜브를 활용하고 보는 젊은 친구들한테 되게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어. 처음부터 너무 막 거창하게 시작하게 되면 그렇지. 오히려 힘들어서 못하니까 그렇지. 그런 식으로 지금 딱 얘기를 듣고 보니까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지금 영목사님이 생각하는 그 내용들이 그대로 다 적용만 되면 그냥 그렇게 멋진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정 시간 꾸준히 이렇게 콘텐츠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꾸준히 콘텐츠를 쌓아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생각할 건 뭐냐면 그렇게 만들어진 콘텐츠들을 갖다가 그 얼마나 더 이렇게 알차 보이게 편집을 하고 그래서 하나의 영상 작품을 만들어서 올리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내가 유명하고 생중기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자면 나는 이 채널 자체가 솔직히 지금은 이제 구독자가 100명도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조금 붙고 있지만 얼마 전에 내 블로그를 통해서 나 그 강의를 하나 들은 게 있었어. 내가 블로그에 재작년에인가 써놓은 글에 누가 댓글을 달았더라고. 이 내용보다 강의를 좀 하고 싶은데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댓글을 달려서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해주실 아니 그러니까 나보고 강의 해달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메일 주고받고 해서 오늘 아까 잠깐 마지막 메일 한 개 보냈고 이번 주 안으로다가 이제 강의안 보내고 거기서 특별하게 문제가 안 생기면 이달 말에 아마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블로그 내가 공개 뭐 하루에 한 1-2명밖에 안 되는 수준의 블로그인데도 불구하고 자주는 아니어도 간혹가다 한 번씩 그런 식으로다가 강의를 내가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오거든. 그러면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로 구독자가 일정 수준으로 늘어나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면 더 안에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목사님도 역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그 현재 하고 있는 선교 활동, 스포츠 선교나 이런 쪽에 관련돼가지고 또 뭔가 다른 어떤 그런 기회가 쓰러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자면 당연히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시작해서 뭐 당장 오늘부터라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어쨌든 그 지금 이제 4차 혁명 시대라고 하잖아. 이 세상이 굉장히 발전해 간다는 거죠. 일단 성경에 이렇게 계시되어져 있는 그 인류의 역사가 한 6,000년 정도로 계산해. 기원전과 기원 후에서
기원후 2000년, 기원전 한 4000여 년 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 6000년 동안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인류가 발전해 왔다는 거지. 발전해 왔는데 그게 사실은 19세기까지 거의 뭐 한 5900년 동안 발전해 왔던 인류 과학 문명의 총량과 그 다음에 20세기로 들어서면서 100년간 인류가 발전시켰던 과학의 총량을 비교한다면 아마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비슷하거나 뒤어나오는구나. 그렇지. 근데 재밌는 거는 20세기에서 21세기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넘어오면서 과거 100년에 발전했던 그 인류 과학 문명의 발전의 총량과 과거 21세기에 들어와서 19년이 흘렀는데 그 19년 동안 발전해 온 것들의 총량을 비교해 보면 후자가 더 그 많이 정교하게 발달되는 게 좀 있을 것 같아.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어. 그렇지. 또 특별히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이세돌과 컴퓨터가 만들어져서 컴퓨터가 이겼어. 내가 뭐 별로 실력은 뭐 내세울 건 아니지만 아마 5단 정도 되는 거. 아 진짜? 바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버지랑 자전거 들었으면 좋았어. 그러게 말이야. 나는 사실은 사람이 컴퓨터한테 봐도 진다라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어. 그건 선입견이었을 뿐이야. 인류의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냐면 인공지능을 가지고서 인간을 이겨버린 거야. 근데 이게 말은 쉽지만 바둑판에 361개의 칸이 있는데 매번 둘 때마다 361의 제곱승이 계속 더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한 팩토리아거든. 어마어마한 거야. 근데 이거를 컴퓨터가 이겼다. 장기나 체스를 이겼으면 내가 뭐 그건 인정해. 장기나 체스는 뭐 이걸 정해졌습니까? 바둑을 이겼을 때 나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 신은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은 AI를 만들었다. 사실 그 얘기는 뭐가 있었냐면 이세돌이 바둑을 두기 전까지 이세돌이 알파고랑 바둑을 두는 그날 그 땡 하는 그 시간까지 어느 누구도 이세돌이 질 거라고 예상 못했대. 근데 이세돌이 그때 한 판 이겼잖아. 근데 지금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세돌이 이긴 그 한 판이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바둑으로 다 이긴 마지막 질 거라는 거지. 맞아.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기는 건 이유는 간단해. 뭐냐면 부품값이 싸져서 그런 거야. 이유는 간단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전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길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부품의 개수가 절대적으로 작은 거야. 근데 문제는 그 부품을 갖다가 더 채워놓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지. 그렇다고 하더라고. 근데 결국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야. 예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90년대 말, 2000년대 초까지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오기 전까지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사람은 가능하지만 컴퓨터는 절대 불가능한 게 뭐냐면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게 컴퓨터는 절대 불가능한 거야. 사람이 말로 개의 외관적인 특성을 설명하는 것과 고양이의 외관적인 특성을 설명하는 것과 글로 다 적어놓고 하면 똑같아. 꼬리가 달려있고 발이 4개고 허리 있고 눈이 어쩌고 입이 비추트가 있고 똑같아 둘이. 근데 글로다가 읽어서는 얘가 이게 지금 개를 설명하는 건지 고양이를 설명하는 건지 몰라. 근데 사람은 사물을 구분하는 구분만 할 줄 알면 유치원생도 개와 고양이를 헷갈리진 않아. 그렇지. 그러면 그게 뭐냐면 컴퓨터한테 개와 고양이를 설명하는 방법이 잘못됐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로서는 컴퓨터의 성능 자체가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떠냐면 워낙에 하드웨어 장비들이 싸지고 기업 명령이 커지다 보니까 모든 개의 사진과 모든 고양이 사진을 다 집어넣는 거야. 글로다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지금은 인공지능이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만 해도 그런데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내가 모르는 고양이가 한 마리가 있어. 사진을 찍은 그 고양이가 종류가 뭔지 알고 있어. 지나가는 강아지가 한 마리가 멋진 강아지가 있어. 그 사진을 찍으면 그 강아지가 포메라니언인지 진돗개인지 종류를 알려줘. 길거리에 피어있는 꽃. 아무 꽃이든 사진을 찍으면 그 꽃이 무슨 꽃인지를 알려줘. 이제 그렇게 바뀐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글로다가 설명된 형태로서 습득을 하는 게 아니라 있는 형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패러다임 변경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바뀌었다고 하고. 아까 이제 사회발전 얘기를 했었지만, 하찮은 사회발전 얘기를 했었지만, 그때 얘기를 듣다가 내가 생각한 중에 하나가, 인류 역사상 여자를 이 가상노동에 해방시킨 1등 공신이 누구인 줄 알아? 세탁기? 세탁기.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 컴퓨터니 뭐냐면 이런 정교한 장비들을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나 빌딩처럼 인구 밀집형 거주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1등 공신이 뭐였던 줄 알아요? 글쎄, 에어컨. 아. 에어컨이 없었으면, 일단 당장 영목사님도 여기에서 아마 쓰실 거야, 아마. 그렇지. 그렇게 높은 빌딩을 지어놓고, 그렇지. 그 꼭대기에서 햇빛 쨍쨍 내쬐는데, 온도가 몇 도 올라갔으면 온도 거기에 있는 게 있을 거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컴퓨터나 이런 장비들이 발열이 있기 때문에, 열을 잡아주지 못하면, 열을 빼주지 못하면, 재성능 내기 전에 퍼스트 말하는 세상에. 그렇다고 하더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생각 못했던 것 같아서, 에어컨이라고 하는 게, 현대사회에 있어서 정말 필수 불가결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인 거구나. 오히려,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달차중하는 우주선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그 안에도조차 에어컨이 없어서 불가능한 거죠. 인간이 달에 가기 위해서 인공위성에서 몸을 싣고 쐈는데, 온도 컨트롤이 안 되면, 제 에어컨이 없었으면, 유사 터진 그 뿜어내는 로켓 열기 때문에 그 안에 다 죽었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그만 안 하긴 했었고, 사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보자면, 앞으로 또 어떤 게 어떻게 튀어나와 세상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고. 그렇지. 그리고 내가